혹시 그 발목 쪽이랑 허리가 아프세요? 나? 응, 아파. 응. 안녕하세요. 자, 주소. 집 주소요? 응. 이름? 어디 있지? 사실 제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잘 그럼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 몰라요. 제가 사실 완전 갓난아기였을 때그 부모님한테 버려져가지고 그때부터 고아원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이 그냥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 몇 살? 생일은? 이 생일도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음력이야? 아니, 저는 양력으로 알고 있어요. 일이야? 응? 그럼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럼 얼굴 모르고. 네. 아예 모르고, 사실 지금 살아 계시는지도 몰라요. 얘기해 주는 건 없고 완전 아무도 그냥. 모르시네. 원래 사주로 보면은 부모 복이 없는 사주야. 진짜요? 그리고 본인이 외롭게 살아야 되고 지금 뭐해? 본인 일을? 제가 그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고생 많이 했단다 너.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시험 합격해서 병원에 취업해가지고 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간호사? 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응? 붙잡지 못하고 마음이 붕떠 있고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어? 네가 지금 이 저기 뭐야 조무사? 이거 네. 안 하려고 하니 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선생님한테 왜 왔냐면요. 요 며칠 전부터 계속 꿈을 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저승사자님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환자는 언제 죽을 거고 어떤 환자는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진짜 어디가 실제로 아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제가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힘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꿈은 얼마나 꿔요? 뭐 매일같이 꿔요? 아니면은 뭐 이틀 걸로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가끔 어떻게 꿔? 이틀에 한 번씩 꾸는 것 같은데, 큰, 정말, 그 사람 목숨이 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꾸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꾸는 것 환자를 보면,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을 보면, 뭐가 이렇게 느껴? 그냥, 저 혼자만의 머릿속으로 생각이 떠올라요. 어떻게? 그냥 얘는 어떤 친구다.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냥 저 혼자 머릿속의 소설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웃고 넘겨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저기 뭐야 병원에서 사람들을 모르는 네. 사람들을 보면 네.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뭐가 이렇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이런데 나만의 자아도취 뭐 이런 생각처럼 네가 그런 네. 게 보여?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선생님이 어? 네. 사주로 보면은 네가 고독살이 들어져 있으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어? 네가 외로움에 네가 살려고 네가 살아남으려고 네.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셔 신령님이. 근데 문제는 너희 집에 이렇게 약줄로 네. 어? 그 약줄이라는 건 뭐냐면 네, 네. 윗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사람 이렇게 혀를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혀를 잡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이런 거를 했던 할아버지가 있어. 또 너희 집안에 또 할머니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상에다가 이제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있어. 장독대에다가 신줄로 이제 그게 네네. 이제 거듭이 됐는데 한테 네. 그게 내려온 것 같아. 저한테요?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요. 네. 어? 나이가 어리는데 네가 모르고 살다가 지금 이제 네가 머리 끝까지 도치는 것처럼 네가 이제 목근육에 차든 것처럼 오는 거야. 오다 보니까 네가 자꾸 느끼고 뭔가가 네가 아리송송한 게 있으니까 네. 네가 이런 데를 모르고 살다가 지금 선생님한테 온 것 같거든. 네. 이거는 조상에서 이끄는 것 같아. 응? 근데 선생님이 너를 보니까 네. 네가 이 길을 가는 게 맞거든. 응? 맞는데 문제는 네. 인간이 조금 나약하지. 아직은. 여무지가 못했지.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네가 이 길을 가면서 네, 네. 그거는 신의 길을 만약에 네가 간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이제 네가 채워가는 거야 기도로. 응? 근데 선생님은 네가 그 간호조무사 네, 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길을 가는 걸 선생님은 선호한다. 무당이요?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제 선생님 유튜브 찾아보고 너무 유명하시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그 전화 드리고 온 거거든요. 이제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무당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지 저는 생각도 못 해가지고. 생각 못 하고 오지.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을 다 못 하고 오는데 네. 선생님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벌써 너는 감지를 해요. 그치? 손님들을 보면 네. 벌써 환자들을 보면 맞아. 네가 감지를 하지. 네. 그거는 이미 너는 도쳤어. 도쳤다라는 건 네가 왔어. 근데 네가 억지를 하는 거야. 네 삶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이 너를 놔주는 거야. 아직은. 근데 네가 아직 나이로나 뭐로나 아직은 너무 좋은 나이거든. 네, 근데 네. 신도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건데 네가 일반 생활을 하려고 하면 네가 동안 네가 살아오면서 많은 풍파를 네. 겪었지 않니? 네, 네, 엄마의 네. 그리움, 아픔,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배고픔 이런 것들 많이 고뇌를 네가 지금 겪었는데 네. 지금 그 고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있어요? 앞으로 네가 30을 가고 40을 가고 50을 가도 이 고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네가 차라리 이 길에 너한테 신이 너한테 옛날에 불렸던 조상이 너한테 유산으로 준 거는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너한테 능력을 주셨거든. 그러면 능력을 주셨으니까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제 선생님 보니까 네가 조금 받아들이는 거는 약해. 네, 아직 좀 무서워요. 지금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할 거는 없고 네. 네가 지금 느끼는 게 네. 이게 신줄이고 영이야.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신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보면 딱 이렇다. 이게 가지각색으로 나와. 어느 때는 이렇게 몸으로 네가 느낄 때가 있고 네. 네가 몸으로 못 느끼면 말로 너와 의지와 상관이 없어 촉 나도 모르게 나갈 때가 있고. 맞아요. 진짜 그랬던 적 있다가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 조심하라고 저한테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이 너한테 아쉬운 거는 네.
네가 아직은 이렇게 다 몸으로 포출이 나고 느끼고는 하지만 네가 조금 여린 데가 있어. 정에 배고파서 네가 외롭게 컸기 때문에 거기에 네가 휘말리면서 네가 의지하려는 게 있거든. 네. 그것만 버리면 선생님 너는 이제 그거는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신이 뭐너 죽이니 밥 주고 돈 주고 할아버지가 떡 주고 옷 주고. 진짜 다 주세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돈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솔직히 여기서만 말하는 건데, 막, 술집도 알바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다가 아닌 것 같아서 나오기는 했어요. 선생님 봤을 때는 네가 그런 생활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너는 팔자에 그 사항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잠깐에 그렇게 했던 걸로 보이거든.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정신 건강이 강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걸로 보이는데 너 선생님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지금 제 생각, 선생님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그냥 점을 봐봐봐. 아, 아니, 저는 그냥 일반인인데 어떻게 선생님 점을 아니 그냥 봐요? 편하게 봐. 편하게 선생님을 보고서 네가 느끼는 거를 한번 얘기해 봐봐. 응? 겁먹지 말고 괜찮아. 확인을 하는 거야. 선생님 확인하려고 그래. 네가 나를 그냥 그 손님 보듯이 네가 환자들 보듯이 그냥 얘기를 해봐. 그게 여기인지 아닌지 선생님이 답을 줄 테니까. 일단 그냥 제 생각인데 선생님 지금 되게 막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예쁘게 옷도 입고 막 화려하게 하고 계시지만 뭔가 마음이 지금 좀 아프거나 마음이 외로워 보여요. 선생님, 외롭지. 아, 외롭지. 외로우세요? 그리고 또 외롭고 또 그리고 혹시 그 발목 쪽이랑 허리가 아프세요? 나? 아파. 아, 진짜요? 아파. 모르겠어. 그냥 딱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파. 어떡해. 그리고 하나가 좀 아리송한 게 있는데, 선생님 좀 뭔가 기가 세우셔가지고, 뭔가, 남자복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저는 일반인이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네? 그게 영이야. 그게 영이야. 영이 네. 막 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막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하듯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게 영이야. 너는 어떡해. 이미 네네. 느껴. 느끼고 네가 그런 예지력과 초능력적인 게 너한테 와 있어. 네가 일반인으로 살아가려면 고통이 따르지만 신령님을 찾아뵙고 살면 너만 잘하면 신이 많은 거를 해줘. 선생님 너한테 장담할게.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서 너같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네가 아픈 사람들 선생님 봤을 땐 네가 약줄이 있어서 네. 병마가 들은 사람은 점을 기가 막히게 볼것 같아. 아, 제가 선생님 말씀은 다 믿는데, 아직 좀 무서워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지금 뭐 선생님 당장에 하라는 거는 아니고, 네가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려고 왔잖아.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생각이 그 미묘한 게 맞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 너한테 팁을 줄게. 선생님 말고 앞으로 세 군데 무속인 집에 가서 점을 봐. 그래서 선생님하고 똑같이 나오면은 그게 맞다 생각하고 고려를 해봐요. 그럼 그때 다시 와서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래. 네 마음이 굳혀지면 선생님이 받아줄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잘 가.